안녕하세요. 김기중 목사입니다. 여러분, 요즘 장마철인데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비가 정말 많이 오죠. 그래서 수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수해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기도를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실 본문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네, 어제 묵상하신 본문 신명기 12장은 이 우상숭배의 죄와 또 재단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그 경고의 대상이 개인에게서부터 시작해서 가족으로 이어지고 또 이스라엘 공공의 영역까지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까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성직자라고 해서, 자녀라고 해서, 또 친구라고 해서, 국가라고 해서 결코 예외가 될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신 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우상숭배로 인한 죄의 결과가 너무, 너무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5절에서 예, 뭐 이렇게 말하죠. 거짓 예언자들이나 꿈으로 점치는 자들을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9절 10절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이들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라든지 또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14절 15절은 당신들 안에서 그런 역겨운 일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당신들은 그 주민들을 칼로 쳐서 모두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집 짐승도 칼로 쳐서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죄부터 사회적 죄를 언급해 나가는 과정에서 처벌의 강도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이 강조법을 사용하고 있는 일종의 문학적 장치라고 할수 있는데, 그만큼 죄라는 것이 개인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사회로 퍼질 때는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대인들은 이런 본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만약 여러분 이 본문을 지나치게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기독교인들이 우상숭배하는 이들을 만약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겠다, 이 말씀을 따르겠다고 생각해서 진짜 칼로 다쳐 죽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이것이 더 반기독교적인 행태가 아닙니까? 그래서 성서를 이제 너무 지나치게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를 낳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서를 해석하는 방법을 그래도 우리 신앙인들이 조금은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해석하고 또 성서를 묵상할 때는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그 특수적 상황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특수적 상황, 문화적 상황, 뭐 사회적 상황, 역사적 상황, 언어적인 배경을 먼저 조금은 이해하고 또그 안에서 우리가 보편적 진리를 발견하고 또그 보편적 진리를 깨달은 후에 그 우리가 처한 이 각자의 특수한 현실에 다시 바르게 적용해 나가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과 그 당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어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지금 현대 21세기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결코 맞아떨어지지도 않고 또 신앙적으로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보편적 진리, 어떤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 나간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 시대에서도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명기에 나타나는 이 축복과 저주, 이 심판의 내용들도 사실 그 당시에 있던 고대 근동의 문헌적인 특성을 빌려와서 서술한 것입니다. 그럼 어떤 문헌에 영향을 받고 어떤 문헌과 유사성을 띠느냐라고 했을 때이 성서학자들은 바로 히타이트 제국, 고대의 히타이트 제국의 왕들과 그 강대국에 예속된 종속국 군주들 사이에 맺어진 정치적 조약 문서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이라는 문서인데요.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제가 아침부터 어려운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이 강대국들이 다른 약소국들과 이렇게 힘으로 그들을 복속시킨 후에 종속국으로 삼은 뒤에 조약 문서를 작성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이 성서가 지금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 문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또 이 말씀을 따랐을 때 복을 받고 또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하는 이 서술적인 특징들을 바로 이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 문서에 어떻게 서술하는지 그 방법들을 문서 작성법을 쉽게 말해서 내가 조금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대 히타이트 제국의 종주권 조약에서는 이 계약 체결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아주 강력한 군주 그리고 그 시대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하나님이 계약을 체결하라고 했을 때 그렇죠? 그 계약 체결자가 누구냐면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바로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강대국의 왕들은 이 종속국과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은 거의 사실상 노예 계약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계약을 그 종속국이 계약을 지킨다고 해서 축복을 해주는 건 뭐 만무하죠. 뭐 복을 뭐 준다고 해도 사실상 그 뭐 대가를 준다고 해서 그걸 정말로 지킬지는 좀 의심입니다. 오히려 계약 위반 시에 그 아주 강력한 처벌과 저주를 기록함으로써 종속국 백성들이 그 왕에게 순종하고 또 어떻게든 그들을 억압하고 두려움을 주는데 바로 그 계약 문서의 목적이 있는 거죠. 하지만 제가 저번에도 이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와 노예의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이 사람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랑의 언약을 맺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에 반응하여 살기를 이 신명기를 통해서 간절히 간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네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또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돈과 권력이라는 우상에 빠져서 그 우상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간다면 정말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우리 개인, 가족, 이웃 그리고 우리의 사회까지 정말 저주와 사망의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기커녕 결국에는 피폐해지고 또 결국에는 가족도 깨어지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 스스로도 선한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 뭐 우리의 주변의 가족, 심지어 사회와 국가까지도 그 선하고 복된 길로 접어둘 수 있다는 것이죠. 주위의 선한 영향력이 저절로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얻어지는 결과는 어떤 뭐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부귀와 명예와 그런 것들이라고 하기보다는 물론 하나님이 축복도 해주시지만 그런 것들이라고 하기보다는 결국 우리 사회나 우리 가정이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평안을 얻게 되고 정의를 회복하고 사랑의 길로 접어든다는 것이죠. 이번 주 주일에 제가 남준 전도사님과 함께 그 후에 피해를 입은 괴산 지역 특별히 또 괴산 신성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이 괴산에 있는 댐이 원류를 했어요. 우리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댐이 넘친 겁니다. 그래서 그 강 주변에 있던 두 마을이 완전히 침수가 됐습니다. 이 댐에 있던 물이 원류할 정도니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강을 휩쓸고 지나갔겠습니까? 그래서 강 주변에 어떤 있는 집은 통째로 뭐 물에 떠내려갔고요. 거의 뭐 집채만한 물이 닥쳐온 거죠. 거의 뭐 그 높은 다리도 잠길 정도의 물의 양이었으니 당시의 상황이 너무나 무서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성교회 목사님이 같이 만나서 몇 마디 나누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목사님이 우셨어요. 뭐 농가당 피해액수가 각 농가당 피해액수가 뭐 10억이 넘고 보상도 10%밖에 되지 않으니 인삼밭이 10몇억 되는 인삼밭이 휩쓸려 내려가고 뭐 보상액은 뭐 1억밖에 받지 못하는 거죠. 정말 마을 자체가 비통에 빠져 있었고 모두가 말을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도 마음이 너무 힘드실 텐데 마을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성도님들과 같이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계셨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그 두려움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다시 발견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렵고 버겁더라도 사랑을 심어야 합니다. 희망이 없어 보여도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사랑을 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뒷일을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를 너무 좋아합니다. 톨스토이가 고민했던 것처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은 정말 단순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공동체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사랑의 언약을 맺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조금씩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수의 피해를 입은 그 땅에도 회복의 씨앗이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